안녕하세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따라오입니다. 오늘은 셔츠 2편 샴브레이션. 먼저 근본은 알고 가자고요.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샴브레이 어원은 프랑스 지역명 캉브레이에서 왔고 샴브레이는 워커웨어로 농부, 철도 노동자들, 공장장들에게 인기 있을 정도로 튼튼해서 미군 군복으로 사용될 정도로 내구성이 좋은 데다가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철에 입기에도 적합해요. 여기서 내가 상상력을 보태면 태생이 워커웨어와 군복이니까 치노, 청바지, 카고 거의 모든 바지랑 다 잘 어울릴 셔츠인데다가 데님, 인디고이기 때문에 데님 셔츠까지 확장해서 오늘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샴브레이 셔츠와 데님 셔츠 그리고 컬러 샴브레이 셔츠, 풀오버 데님 셔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스타일링 해볼 텐데 여러분도 참고해서 여러분 자신 걸로 만들어 봐요. 샴브레이 셔츠, 데님 셔츠로 얼마나 맛깔나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현명한 쇼핑이 최고입니다. 진짜로 자기 버짓에 맞는 쇼핑을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 아이템으로 멋부리는 것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비싼 게 최고가 아니에요. 아, 잠시 옆으로 샜네. 첫 번째 룩. 첫 번째부터 임팩트 있게 컬러 샴브레이로 시작했어요. 레드 샴브레이 셔츠. 스타일링 포인트는 머드 컬러, 진흙색, 카라트 더블니 카펜터 팬츠와 레드 샴브레이 컬러 콤보로 레드 샴브레이가 전혀 여성스럽거나 과하지 않게 밸런스를 잘 맞춰준 게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예요. 워커 셔츠와 워커 팬츠 서로 같은 류의 아이템이니까 디테일마저도 다 실제 일할 때 쓰이는 기능성 디자인이니까 뭐 사실 이대로 입고 농장이나 목공소 가도 되죠. 셔츠는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연출되어지는 느낌이 달라져요. 첫 번째 버튼업, 버튼 채우고 아니면 다 풀든지 그리고 소매를 롤업 했을 때도 또 다른 룩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셔츠의 맛이죠. 그리고 이제 봄 여름이니까 액세서리 특히 구리팔찌 남성스럽죠. 사실 로즈 골드보다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컬러 무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의 컬러 스펙트럼 중에서 유사한 컬러가 있으면은 꼭 카펜터 팬츠가 아니더라도 레드 샴브레이랑 잘 맞아 떨어질 테니까 진흙 컬러와 유사한 컬러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있으면은 유사한 걸로 바지색으로 입어서 스타일링을 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놈은 인디고 샴브레이 컬러. 조금 다르게 연출해 보려고 M51 카고 바지와 맞춰봤어요. 옆에 있는 줄은 실제로 군복에 있는 기능성 끈이죠. 주머니를 이 끈으로 묶어서 전투 중에 카고 포켓에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기능이에요. 거추장스러우면 넣으면 되고 빼서 입고 싶은 사람은 빼도 되고 기능성과 디자인 요소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힌티 레이어드 하지 말자고요. 짙은 베이지색으로 하니까 얼마나 달라 보여요. 고급스럽고 제노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오렌지 스웨이드 보드 스니커즈로 포인트를 딱 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말 룩으로 정말 딱 아니에요? 아니면 동네 마시려고 할 때? 모든 연령층에 다 10대에서 할아버지까지 다 입을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놈은 내가 좋아하는 프리즘웍스의 풀오버 컬러 데님 셔츠예요. 내추럴 컬러의 몽키 카고 바지와도 잘 어울려서 기분 좋더라고요. 스타일링 하고 나서도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린 그레이 워커 팬츠와 스타일링 했을 때도 이 셔츠랑 잘 어울렸었거든요. 여름 되면 단추 3개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번줄 목걸이 하고 있죠. 여름엔 액세서리 중요합니다. 이 스타일에서도 컬러 콤보 잘 기억하시고 한번 추가해보세요. 아셨죠? 군번 목걸이 상세 설명은 제가 작년 액세서리 영상에 그 디테일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영상에 액세서리들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아마. 네 번째 놈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컬러 콤보였어요. 주저 없이 올리브 몽키 팬츠와 와인 레드 닥터 마틴 더비로 끝. 전체적으로 릴렉스된 룩은 주말에 친구들과 행아웃 할 때나 동네 스타벅스 갈 때 딱이지 않아요? 이것도 전 연령층에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릴렉스해 보이고 마음에 들어요. 이건 정말
이룩. 잡복이네 잡복. 마지막 블랙 데님 워커 셔츠와 빈티지 카르트 더블리 덩거리 핏. 이베이에서 30불에 샀어요 저. 물론 운송비 따로고 기름때 같은 빈티지 룩이 너무 좋아서 샀죠. 사실 카르트 더블리 덩거리 핏 컬러별로 사두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 아까 보셨던 머드 컬러랑 데님 그리고 이제 블랙, 그레이, 그 다음에 브라운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사이즈 36에 32가 딱 좋더라고요. 허벅지에서 밑단까지 떨어지는 핏감 그리고 밑단 둘레까지 고려해서 36에 32가 저한테는 딱 좋더라고요. 소매 지금처럼 걷고 있으면 정말 정비사 같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빠르게 샴브레이 그리고 데님 셔츠를 활용한 스타일링을 소개했는데 오늘 4월 28일 영상 찍고 업로드하는 미션 임파서블을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욕심은 매일 올리고 앱도 만들고 인스타도 하고 쇼스도 올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노동자고 국방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샴브레이셔스 스타일링이 가지는 의미도 크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삶의 연속을 그래도 우리가 가진 환경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컨텐츠 만드는데 이번 영상도 제 의도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난 오늘도 범사 범사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Peace out.